작가님은 내가 만약 주택에 신축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살면서 네. 월세 받으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의 시대 차이 네. 잘 누리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건설사 하는 일 결국에는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네. 이제 신축을 사업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네. 신축을 해서 판매 개념으로 판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같은 경우 내가 신축 토지를 잘 구하면 선차익이 확보가 되니까 네. 그냥 그 차익만큼은 먹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 마포에 신축하는 건물은 제가 네. 들어가서 살려고 네, 주인 세대로 네. 들어가 살려고 5층 건물인데 5층하고 위에 옥탑까지 해서 이제 구견자가 들어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축 후 단기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좀 어떤 전략을 구성하시죠? 그러니까 신축의 단기 매도,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부분은 사실은 토지를 보유해서 토지에 대한 네. 집값 상승에 그쵸. 대한 최대 네. 최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입지가 좋아야지만 집가의 그쵸.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네. 크니까 그쵸.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걸 권장드리고요. 네. 만약에 1년 내, 2년 내 신축에서 바로 매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차익 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좀 더 가성비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해서 네. 투자금을 낮추고 그 뭐냐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전략을 통해서 네.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월세는 높고 투자금은 작게 되는 지역.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가 만약 장기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이나 아니면 뭐 송파나 이런 어떤 누구나 선호되는 지역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 매도로 간다 그러면 뭐 좀 강서구 쪽이나 아니면 뭐 구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 뭐 좀 집가는 좀 낮은데 네. 그 임대료는 그렇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차이 극대화해서 매매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주택 신축의 핵심은 물론 이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네. 이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은 토지잖아요 결국에는. 네. 우리가 결국 토지를 뭔가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 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토지를 계약을 토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 먼저 네. 말씀드리면 토지 선정은 저는 무조건 역세권 위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멀면 멀수록 네. 우리가 하는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는 무조건 역세권이다 라는 네.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중심 상업지구에서 30분 내 통근거리에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주요 수요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네. 하면 결국에는 강남, 네. 여의도 영등포,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역하고 광화문 쪽에 네. 어떤 그 한양도성 쪽, 네. 네. 그 세 곳을 삼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삼도심에서 30분 이상 벗어나는 지역은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토지를 매수할 때 무조건 입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지 역에서 뭐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지역을 하고 그리고 역에 주요 중심 상업 지역에서 통근이 도보로 30분 내에 될 수 있는 곳 그러면 전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선정은 그 위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거는 현재 가치에 대한 얘기고 결국엔 집값 상승을 높여주는 더 큰 어떤 미래 가치 같은 게 향후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주변에 어떤 건물 주변에 어떤 대란이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깨끗해지고 인프라가 다시 확충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 지하철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 또는 이제 그 옆에 대단히 공원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조성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토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핵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토지를 계약했을 때도 네. 되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토지 계약했을 때 신축이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명도입니다. 명도? 네. 네. 왜냐하면 명도가 되지 않으면, 명도라는 게 이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세입자가 내보내지 못하면 신축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그쵸. 신축을 못 하면 못 하는 기간만큼 내 자금이 묶이거나 또는 금융비용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도가 안 되면 대출을 또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명도가 매도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라고 있습니다. 네.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거는 내 토지가 아니고 매도자의 토지지 않습니까? 네. 잔금이 이르기 전까지는. 네. 근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잔금이 이르기 전에도 그 신축에 관련된 모든 재반 준비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뭐 측량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고 잔금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설계라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신축으로 넘어가야지. 최적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토지사용 승낙서 확인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매도자한테 확인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매도자 측면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명도하고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분석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입지 부분이 있고 이제 수익률 분석에서, 네. 그 수익률 분석에 대한 기본은 이 토지가 도대체 몇 평의 땅에 그 몇 평을 바닥 면적으로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층당 구성이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방이 만약에 1층에 상가가 두 개가 나오고, 네. 2층에 방이 4개씩 나오고, 4개 호실이 나와서, 그러면 1개 호실당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근생의 상가는 1개 호실당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는 분석하면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내가 투입 자금을 계산해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는데, 그 수지 분석에 대한 기본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스터디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건축사님이시거든요. 건축사님이 그 가설계 또는 규모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그 각 층에 내가 감안했던 어떤 분석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전문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구청의 건축가지 않습니까? 건축가는 도시계획가라든지 이쪽에 신축에 관한 인허가 상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해당 관청에 해당 관청에다가 신축 관련돼서 제약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지라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 신축 관련 특혜 사항을 문의할 때, 네. 그냥 그 건축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제약사항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약사항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전화를 해서 네. 해당 직원을 불러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방배동 뭐 몇 네. 번지 네. 토지를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내가 신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냐? 만약에 이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개발되거나 네.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 얘기를 해줘요. 신축이 가능하다 못하다. 또는 자기가 이제 해당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뭐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네.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지번도 얘기해주고 네. 신축을 내가 뭐 다중주택을 신축한다. 근생 빌딩을 신축을 해야 하는데 제약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러면 근생 빌딩에서도 보면 뭐 어떤 환경 뭐 제한구역 또는 뭐 교육 네. 뭐 그런 관련된 구역이 있으면 해당 업종은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 네. 이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는 사실 안 맞습니다. 네. 진짜 설득하기 되게 힘들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토지는 아니죠. 보통 이제 토지는 서울 시내에는 토지는 별로 없으니까 네, 네. 보통은 한 30년대, 40년대 그쵸. 9억을 네.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네. 보통 거기에서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거기 사시면서
계신 한 60대 이상, 70대, 그쵸. 80대 되는 네. 어르신 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좀, 그, 애정도 있으시고, 건물에 그쵸. 대한, 그쵸. 자기 집에 대한, 그리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득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나 다른 매매 계약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접근도 되게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고,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좀,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토지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사율이 한 5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런 뭐, 토지 사용 승낙원이라든지, 뭐, 명도에 대한 거를 받는 게, 자금 조절 때문에 받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자금적인 부분하고 이제 사업의 원활화 위해서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받지 못하면 내가 명의 잔금 후에 내가 또 명의가 넘어오고 난 뒤에 건축 허가를 받든 이런 거 받든 착공 신고를 하든 그 뒤에 발생이 되니까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더 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 투자에 대한 기간도 늘어지고 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하고. 마찬가지로 원활한 측면이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면 이제 뭐 명도도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 그냥 내가 뭘 그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매도자도 못하는 명도를 그쵸, 매수자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괜히 하려고 했다고 욕심 싸다고 욕심 부렸다가 낭패 본다. 대출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내 자금이 묶이거나 신축을 못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은 이제 매도를 결심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명도 정도는 좀 정리를 일부는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봐야겠죠. 그럼 작가님이 그 싸다라는 기준은 몇 퍼센트 정도 이 시세보다 싸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전 시세보다 싸다는 개념보다는 아, 그 계산으로? 계산으로 작업에서, 수익성 분석 네. 통해서 비싸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긴 한데 이제 복도로가 네. 됐다든지 예, 예. 뭐 그런 개념처럼 이제 네. 그런 또 도로 여건이라든지 건축 환경에 대해서 똑같은 토지지만 네네. 수익성을 훨씬 더 잘 주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에서 싸다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네. 저는 이제 싸다 비싸다는 개념은 누가 정하냐. 네. 그거는 수익성 분석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비싼 토지라도 그쵸. 5층이 나오면 쌀 수 있고 그쵸. 아무리 싼 토지라도 3층밖에 못 나오면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네, 5층을 그쵸. 만들 수 있는데 3층밖에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활용한 거는 그 70%도 안 되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100%에서. 네. 근데 어떤 토지 비싸더라도 100%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죠.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토지가 뭐 다 10억인데 네. 이 토지가 8억에 나왔다. 네. 그래서 이걸 싼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주변에 토지가 10억이라도 이 토지가 15억이어도 이게 만약에 내가 건물 지어가지고 내 기준에는 30억이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이게 싸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가격으로 보지 마라. 네네. 분석해라. 그게 힘이다. 우리가 분석할 네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주변보다 싸게 나왔대. 그쵸, 그쵸. 싸게 나온 건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뭐 만약에 이제 그 싸게 나온 분의 도로 여건이 안 좋다든지, 네네, 뭐 향이 안 좋아서 못다든지, 뭐 아니면 뭐 도로 땅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뭐 다 이유가 있는데 또는 이제 뭐 자료용 토지라 해서 안쪽이 박혀 있다든지. 네네, 네네, 그쵸. 근데 너무 싼 것만 보고서 이제 덜컥 계약을 했는데, 네.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신축 환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투자의 기본은 공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공부하지 않고 네. 투자하는 사람 중에 성공했다? 그거는 한두 번의 행운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행운을 가질 수 없거든요. 투자에도 원칙을 가져있어야 되고, 네. 사업에도 원칙이 있고, 자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내공이 받쳐줘야지만, 그쵸.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구축을 사고 네. 땅을 사는 개념이었다면은 네.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건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네. 말 있잖아요. 건축 잘못하면 뭐 10년 늦는다. 10년 늦죠. 네.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네. 마음고생 많이 했죠. 네. 네. 특히 네.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럼 이 건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건축사를 우리가 골라야 되고 어떤 건축사 계약을 해야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네.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 많이 해요. 막 건축사를 많이 만나봐라. 네.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 토지를 구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익성을, 잔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주고 건축사 하니까 건축사의 제1덕목은 뭐냐면 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택도 네.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네. 받아들여서 뭔가 거기에 근접해서 네.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능력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그 능력을 제가 키워주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아무 걸 보는 게 제 토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 토지에서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계속 제가 부여해 줄 거니까 제 아이디어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네. 부분에서는 면담을 많이 해봐야겠죠. 면담을 하는 부분에서 네. 찾는 방법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는 시공사를 먼저 컨택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신 분도 있어요. 네. 역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시공사의 풀에 또 같이 건축사랑 같이 그쵸. 계속 네. 그 콤비로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만약에 주변에 아는 지인이 이제 건축사를 한다 그러면 믿을 네. 수 있잖아요. 소개를 네. 받아서 이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보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에서 신축과 연계에 대해서는 되게 많아요. 일명 이제 업자라는 네. 사람들이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토지 특히 네.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개를 좀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중랑구에 토지를 구했다든지 아니면 네. 뭐 서초구에 토지를 구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 네이버에 쳐서 그냥 건축사만 쳐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상 실적이 있냐, 네. 어떤 역량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경험이 왔냐, 내가 신축할 건물, 내가 근생 건물을 신축하면 근생 건물에 대한 디자인한, 설계한 네.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다면 다가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필요한 레이아웃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구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건물이 마루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경력이 좀 풍부하신 분 대상으로 좀 축소해서 네. 건축사를 구하면 네. 그게 실패가 없지 않을까. 아 근데 이 건축사가 뭐 많이 지어봤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 저 건축사 미팅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계약하고 그런 실적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다가구 주택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일부 보면 네. 아 이게 좀 제대로 된 건 안 된 거냐 일반인 눈에 봤을 때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 좋은 평면이 좋은 평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살기 좋은 네, 그쵸. 거거든요. 네, 그쵸. 막 되게 구조가 이상하고 막 네. 내가 봤을 때 막 지저분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인다 그러면 사실 사람 살기 힘든 거거든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만 봐더라도 딱 보면 사실은 일반인이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봐도 좋다 나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걔네들 그분들의 어떤 보고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현장 건물을 좀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설계한 그거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조라는 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설계자 같은 경우는 좀 1차원인데 네, 평면에서 보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완공된 걸 보면 입체적으로 이제 구성된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선정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만약에 많은 건축사를 만나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난 이렇게 지어주세요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건축사 전문가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네. 작가님 실제 경험상에서 아, 내가 똑같은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된다고 이런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이제 법적으로도 봤을 때 해석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긴 건축법도 법이기 네.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아까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특히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네. 그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붙어서 또 그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주포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중요, 그, 뭐 능력이라 이런 건 되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건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능력하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경험. 왜냐하면 다가구든 다세대든 근생 건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경험이 많으면 경험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걸 케이스를 많이 체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 아이디어를 많이 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네. 그게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건축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축 올라갔어요. 네. 그 다 완공되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들어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건물이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는 네.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 인수인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하자 정보. 하자 정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완공되고 난 뒤에도 물론 이제 하자를 그 시공해서 계약해서 뭐 법적으로도 뭐 하자 보증 이행증권을 네. 끊어서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잔금이 넘어가고 난 뒤에는 사실은 하자에 대한 되게 소극적일 수 있거든요. 시공사가. 잔금이 인수인계를 한다는 거는 잔금을 인수인계를 받고 잔금을 준다는 네. 얘기니까 돈이 아직 덜 건너갔으니까 그쵸. 뭔가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강력하게 네. 있는 파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네. 하자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수인계 하기 전에 이제 하자 부분에 대한 점검에서 하자를 완료가 됐다는 전제 하에 네. 각종 보증보험을 끊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아까 하자 보증 이행증권을 네. 끊어서 그 3년 정도까지는 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서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건축도서라든지 네.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구청에 들어가면 건축도서도 들어가 있지만 저도 한부를 갖고 있어야지만 혹시나 나중에 왜냐하면 뭐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어떤 설비는 다 벽 안에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전기 도면이 있는 도면이 없으면 사실 나중에 하자 발생이 됐을 때 커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담당 연락처랑 그 시공사 연락처를 꼭 받아 넣어야 됩니다.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그 열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받아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하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사실은 뭐 준공하고 난 뒤에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면 사실 큰 하자는 별로 없어요. 큰 하자는 별로 없고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마감, 마감 쪽에 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좀 깨졌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하나만 시공을 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 자체가 이제 좀 뭐 안 맞는다든지 문이 이제 좀 뭐 갈라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런 부분 바닥이 찍혔다든지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제 중대 하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누수.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시공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다 잘 잡기 때문에 네. 크게 되지 않고요. 특히 마감상 하자가 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뭐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 옵션까지도 해봤고요. 원자재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라든지 다른 투자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신축 사업만큼 좀 우리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측면에서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럼 공부를 하셔라. 무조건 아 맥밀란이 좋네라고 해서 무조건 덜컥 땅 사지 마시고요. 네. 토지를 보는 눈을 키우시고요. 네.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시공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잘 선정할 수 있는 눈도 좀 키우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횟수도 7, 8년 됐고 네. 지금 7채 정도를 신축을 완공했거나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채 꼴 정도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은퇴해서도 1년에 한 채 정도 신축해서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